안녕하세요. 영국 런던 직장인 유니입니다. 여러분, 안경은 처음 보죠? 제가 식용수가 똑 떨어져가지고 렌즈를 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오늘은 한국인들이 영어 이력서를 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제가 나름 영국 현지 회사 세 곳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력서 쓸 때마다 좀 노하우가 생긴 것도 있고, 제가 나름 BBC 서류도 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뭐좀 나쁘지 않게 쓰는 편입니다. 우선 실수 첫 번째. 한국어로 쓴 이력서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려는 행위. 이거 아마 대부분 하시는 실수일 텐데, 물론 1차 초안은 한국어로 쓰시는 게 맞죠. 영어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한국어로 쓴 거를 영어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부분 직역을 해서 번역하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긴 할 텐데, 한국어로 저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의 문장을 쓴다고 쳐봐요. 이거를 근데 직역하면 I'm a person who loves changes. 대충 뜻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력서에 쓸만한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런 식으로 쓸것 같은데, I am so excited to work in a fast-paced industry. 혹은 I'm comfortable working in startup environment. 이런 식으로 현지 애들이 많이 쓰는 문장들을 사용하는 게 좋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글링이 최고예요. 구글에 본인 포지션, CV, sample, 본인 포지션, resume sample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다양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쓸만한 것들은 조금씩 번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본인의 포지션과 비슷한 지원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링크드인 들어가서 다른 비디오 에디터들은 어떻게 쓰나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문장은 내가 좀 써도 되겠다 싶은 거는 조금씩 바꿔가지고 제 이력서에 맞게 잘 적용을 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사하나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거를 본인의 이력서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새는 인공지능이 문장을 교정해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copy.ai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AI가 문장을 직접 막 써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썼던 문장을 교정해주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wordtune.com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크롬 익스텐션에 추가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 한번 써보시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는 자격증 및 영어 시험 성적에 집착하는 행위인데요. 뭐 업무 특성상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직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야는 제외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쓸모없는 게 저는 영어 시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은 한 진짜 절대 필요 없고 아마 요구하는 회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뭐이 영어 시험 성적을 쓴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쓸 필요가 진짜 없다는 거죠. 영어 실력은 솔직히 이제 면접 보면서 다 들통이 나게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 영어 실력은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거는 여러분의 면접을 보는 인터뷰어가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그분들을 생각하기에,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업무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뭐 장땡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이 영어 성적이 너무 막 휘둘리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썼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컴퓨터 활용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현지 회사에 지원할 때 쓰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외국 애들은. 그리고 관심도 딱히 없으니 거기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뭐 그냥 삭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하는 뭐 자격증이 하나 있거든요. 뭐 그거는 그나마 외국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다들 알고는 있을 테지만 이것도 뭐 굳이 진짜 전문적으로 그거를 엄청 잘해야 되는 거 아니라면 딱히 필요 없고요. 차라리 이런 거 적을 바에는 회사에서 뭐 태스크 같은 거를 줄 거예요. 차라리 그 태스크를 잘 하는 게좀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자격증이나 영어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대신 뭘 해야 하냐? 저는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인턴 일을 하나 더 하시던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만들던가, 아니면 그냥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늘리세요. 피그마,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등, 이런 소프트웨어를 그냥 그 자체를 잘 하려고 배우는 게 낫지, 뭐 자격증 같은 거 시험 공부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이력서 낼때 그런 자격증 정말 하나도 쓰지 않고 냈고요.
저는 영상 편집자다 보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그냥 적어서 냈어요. 뭐 프리미어 프로 중상급, 애프터 이펙트 상급, 피그마 중급 그런 식으로 적어서 내고 영상 편집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수 세 번째인데요. 학력을 가장 먼저 적는 행위. 한국이 조금 더 학력 위주의 사회라 그런지 한국에서는 순서가 기본 정보를 적고, 그 다음에 학력을 적고, 뭐 경력을 적고,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쓰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영국은 무조건 기본 정보 바로 밑에 일했던 경력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무조건이고요. 그리고 자소서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이력서 쓸때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어떤 거냐면 우선 맨 위에 이름이랑 기본 정보를 적어보세요. 이메일, 핸드폰 번호, 링크드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맨 위에 기본 정보를 적고 그 밑에다가 일했던 경력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 일했던 경력도 최근에 일한 거를 가장 위로, 그러니까 최신 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2022년에 일했던 게 가장 위에, 그 다음에 2021년에 일했던 거, 그 다음에 2020년에 일했던 거 이런 식으로 최신순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밑에다가 여러분의 학력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력 밑에는 이제 뭐 여러분이 쓸수 있는 언어, 사용 가능한 언어라던가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업무 관련된 중요한 자격증이라던가 여러분이 신입이라서 쓸게 아예 없으면 뭐 봉사활동 했었던 거 기타 등등 적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력서를 쓸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크몽에 영문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올려놨어요. 요거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실제로 제가 런던에서 일구하는 친구 이력서를 도와줘서 그 친구가 회사에 합격한 적도 있었거든요.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했는데 좀 첨삭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서비스 이용해서 저에게 첨삭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